하늘을 동경하던 한 소년이 창공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에 입교. 힘든 생도생활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비행교육에 입과했습니다. 고된 시간들을 이겨내고 비행교육 수료식날, 조종사로서 당당히 빨간 마오라를 목에 거는 감격을 안았습니다. F4 팬텀 도입 요원으로 선발된 조종사와 정비사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고, 압도하는 큰 동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엔진, 낯설고 힘든 조종과 정비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말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F4 팬텀을 직접 조종하여 태평양을 건너던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팬텀 공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국민의 정성과 손길로 모은 방위 성금을 F4 팬텀에 추가 도입을 가능하게 했고, 전력화를 위해 정비사와 무장사는 온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수시로 올린 실제 비상 출격, 밤잠을 설쳐가며 대기해야 했던 조종사와 정비사들. 이들이 있었기에 하늘의 도깨비 팬텀은 어떠한 침략도 저지하며 조국의 영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안타까운 사고로 먼저 떠난 전우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긴 동체가 되어 팬텀과 함께했던 군 생활을 마치고 시간이 흘러 팬텀을 만난 지 어느새 55년. 팬텀의 퇴역 소식을 듣고 팬텀과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F4 팬텀 퇴역식을 찾아 팬텀과 아쉬운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